해주먹TV의 해주먹 김정석입니다. 오늘은 현대, 제가 사랑하는 현대 차량 베뉴 이벤트 리뷰가 있겠습니다. 베뉴를 어떻게 가져오게 됐는데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말할 거고, 그 다음에 전문적이지 않은 리뷰입니다. 그냥 재밌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베뉴는 소형 SUV이고 가격대는 1600만원부터 2199만원 이 정도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뉴는 젊은 사회초년생과 그 다음에 뭐 마트나 갈 때 뭐 그럴 때 그런 사회초년생들과 조금 젊으신 분들을 공략한 그런 차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차는 무조건 타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리뷰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외관을 보시면 앞에 그릴을 보시면은 일단 이게 와플 그릴입니다. 와플 그릴이고 되게 튼튼해요. 만지면은 박아도 안 부셔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은 이게 HID가 지금 없는데 그냥 기본형 모델이라서 그렇고, 이제 휠. 휠은 제가 느끼는데 약간 좀 싼 거예요. 보시고 타이어는 이 정도고, 타이어는 이제 이게 18인치 휠을 사용했습니다. 그냥 넘어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옆에를 보시면은 상당히 이게 옆이가 이제 그 티볼리랑, 마스크 이제 잠깐 벗고 하겠습니다. 티볼리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게 티볼리랑 비슷하지만 좀 더 컴팩트하다. 좀 더 컴팩트한 그런 환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면은 대략 한 2m 정도 되거든요. 2m에서 좀 더 넓으면 한 이 정도만 하다. 의자 앞좌석하고 뒷좌석의 간격은 이 정도만 하다. 실내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핸들 이렇게 돼 있고, 외관은 나쁘지 않았지만 내관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휠입니다. 제가 한번 타볼게요. 한 이 정도 느낌이 납니다. 184입니다. 184인데 이 정도가 컴팩트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내렸다가 조절할 수가 있고요. 충분히 여유로운 사이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184인데도 위에가 좀 공간이 남죠? 위에가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시야도 되게 넓고 그 다음에 보기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기어봉을 이제 보시면은 옛날 그 버스 노선 알죠? 여기에 원래 RH 뭐 이런 거 숫자로 써있으면 이게 완전 그 옛날식 기어봉이에요. 그 수동. 하지만 이 기어봉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토 변속기에다 가져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애플 카플레이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을 USB다 바로 꽂아주시면은 그 다음 핸드폰을 넣으시면은 바로 애플 카플레이가 연동이 되는 그런 차입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 뒷좌석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선 핸들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 뒷좌석 아니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번 뒤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얘는 제가 뒤에 한번 타봤습니다. 여기 규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운전석을 저는 어느 정도 사람이 최대한 탈 수 있을 정도만 당겨놨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 그렇게 크게 넓은 사이즈는 아니고 이 무릎하고 간격이 한 이 정도 간격 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70? 이신 분이 운전하시고, 뒤에는 한, 적당하게 좀, 작으신 분들이 좀 타야,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넓은 사이즈는 아니고, 소형 SUV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냥 효율성에 따른 것 같습니다. 효율성에 맞춰서 만든 차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베뉴, 실내, 외부 이벤트 해보는데, 이제, 베뉴, 외부와 이제 실내를 한번 봐봤는데, 이제 한번 주행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것입니다. 자, 이제 주행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이제 베뉴 주행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모드를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요. 에코 모드, 그 다음에 노말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갈 겁니다. 일단 지금 에코 모드고요. 한번 부드럽게 가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주 잘 나갑니다. 에코 모드에도 충분하게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게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그 스포츠 모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항상 저는 정속 주행을 강조하는 스타일이고요. 막 오바를 하지 않지만 이제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꿀게요. 천천히 천천히 한번 눌러볼게요. 가속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베뉴는 상당히 제가 소울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소울은 뭔가 움직일 때 너무 위에서 움직인다, 뭔가 스타렉스를 운행하는 것 같다, 1톤 트럭을 운행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이 베뉴는 마치 세단을 타고 조금 높은 세단을 타고 움직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행 능력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입니다. 자, 스포츠 모드가 왜 필요하냐? 이런 주행차들도 스포츠 모드가 왜 필요하냐? 바로 차선 바꿀 때가 유용하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반응 속도가 확실히 달라요. 엑셀 밟을 때 소리 들리시죠? 거의 스포츠 모드 이런 느낌이죠. 어떠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혀 이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커브를 돌면서도 불안하지가 않죠. 보이시죠? 빠르게 차선 바꿔주는데도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베뉴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베뉴 여러분, 한번 차를 고민하시는 거면은 소울보다는 베뉴를 더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컴팩트하고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와 잘 어울리지 않나요, 베뉴? 안녕, 빠이빠이. 헬주머 TV.